역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대선 상황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힘을 받을지 전반적으로 뭐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일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만의 모멘텀, 대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의 모멘텀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길 기원하면서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GC인포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체크해야 할 탑3를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오윤진 팀장님이 고르신 탑3 확인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국내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242억 달러, 전기차 인도량이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에도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으니까 테슬라의 실적 결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캐즘 돌파 전략이 기본적으로 대중화입니다. 그래서 보급형 전기차를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결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나는 업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우위에 서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의 배터리 안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죠. 2차전지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전고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에도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슈 관련된 얘기인데요.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량 블록딜을 하기 전에 미리 공시를 해라라는 부분인데 갑작스러운 블록딜 때문에 개인 투자 분들께서 이제 수급적인 피해를 그동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1% 이상의 거래를 할 때 최소 30일 전에 공시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블록딜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이 좀 출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압박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블록딜이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 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니까 내일부터 이 공시 의무가 진행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파리 올림픽 관련된 얘기인데요. 파리 올림픽이 내일부터 한 8월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관련 수혜주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만큼 뭐 미디어 업체, 뭐 광고 업체라든지 뭐 치킨 업체, 주류 업체, 뭐 편의점 업체,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주요 올림픽 수혜주로 꼽힙니다. 그래서 GS25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그 치맥카린 프로모션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이 관련주 주가가 대부분 낮은 위치에 있어서 사실상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니까 올림픽 수혜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라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블록딜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가 선정한 탑3는 어떠한 이슈일까요? 네, 뭐 첫 번째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인 데모도 움직였고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히림이라든지 삼부토거 뭐 한미글로벌 등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뭐 오늘도 좀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계속 좀 이어나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러시아 쪽에서도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준다면 뭐 좋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들 재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단기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것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이제 저가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수입 선호를, 선호 정책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자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을 지금 이제 싸게 또 공급하고 있죠.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뭐 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2030년까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2개 품목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개 정도 FDA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들의 지금 현재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그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AI의 성장이 이제 위험할 정도로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력 소모량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전력 소모량의 20에서 30% 정도가 AI 데이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력이다라고 소비하는 전력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전력에 대한 이슈는 뭐 최근에 뭐 관련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아마존 쪽에서도 AI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에너지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뭐 테슬라의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AI 칩 공급 문제가 아니라 전력 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ARM 같은 경우에도 CEO가 AI의 성장 추세는 이제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전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들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발전소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하지만 빠르게 지금 이제 발전소를 만들려면 소위 얘기해서 화력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화력발전소를 만드는데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이제 수요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천연가스 관련되어서 이제 많은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